들어와 들어와. 콘크리트 펌프트럭 되겠습니다. 면허가 따로 면허가 있어야 되나요? 잠시만요. 분대 끝에다가 카메라를 달 수 없을까? 일단 분대에다 하는 게 낫죠. 일단 보면서. 네. 뒤쪽이 이렇게. 어디다? 어 거기? 좋아 좋아. 면허가 따로 면허가 있어야 되나요? 일단 펌프카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따로 없습니다. 건설기계 및 모든 건설인은 네. 기초안전교육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잊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네. 그건 기본이죠. 팍 나갈 때 앞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세팅 시작인가요 이렇게? 네 그렇죠. 이제 이걸 차고서는 여기에서 이제 이 큰 장비를 이제 조종하는 거예요. 아웃트리거까지 다 되나요? 아웃트리거는 저희가 이제 피고. 아 피고. 이거는 이걸로는 쏘고 멈추고 하는 거나 이제 분대 움직이는 거. 아 그럼 자 아웃트리거부터 한번 끊을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대각선을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한쪽을 다 펴버리면은 차가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저쪽을 가서 뜰게요. 네. 오. 뒤쪽을 또 펼칩니다. 뒤쪽에는 아웃트리거가 상당히 커요. 아, 저는 이 아웃트리거 보고서, 야, 어떻게 이렇게 크지? 라고 했는데, 아, 이렇게 쫙 열리는군요. 야, 뭔가 멋있어요. 어. 아, 이제 아래쪽에 나오는군요. 야, 이 소리가 엄청 멋있다. 불 타입으로, 이렇게 불 타입으로 커튼 되어 있네요. 보통 현장에서는 바닥에다 뭘 이렇게 공기하지 않나요? 그죠? 보통 깔고 하죠. 깔고 하죠. 깔고 하는데 여기는 좀 딴딴 땅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우리가 또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보여주는 그렇죠. 거라. 예. 네. 네, 저쪽 가서. 또 반대편 가서. 네, 반대편. 아. 여기 보면은 다 있어요. 아, 모양이 네, 있네요. 모양이 다 있습니다. 아. 장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동작 속도가 느려요. 그러네요. 네. 약간 수평을 맞추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현장에 가면 이렇게 해서 일이 시작되는 거죠. 아웃트리거 펼치고. 네, 그렇죠. 아. 보통 일할 때는 뒤에를 낮춰요. 아, 뒤에를 낮추는 거야. 네. 아. 저 3축을 안 되면은 네네. 계속 이제 압을 계속 넣어가지고 아~ 터지더라고요. 전에 한번 터져가지고 갑자기 그 로봇이 변신하는 거 그러니까요. 딱 거미처럼 딱 발이 딱 나와버렸네요. 지정한 아~ 하이라이트가 그렇죠. 지정 하이라이트 분대를 올리는 건가요? 아웃트리거는 다 펼친 거고? 네, 다 펼쳤습니다. 아, 웅장하네요. 자, 한번 올려볼까요, 그러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걸로 조작하면 되나요? 예, 예. 아~ 조종이죠. 이걸로 조종하는 거죠. 자, 아까 그 신호 어떻게 해요? 빵빵? 빵빵. 여기. 아. 오, 이 소리야. 멋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오, RPM이 많이 올라가네요. 오, 올라가다. 와, 무게가 어마어마하네요. 옆에서 봤을 때 무게가 느껴져요. 지금 이게 얼마 정도 RPM이에요? 1600이라고 그러죠. 1500에서 1600. 1500에 1600 사이. 네. 잠시만요. 분대 끝에다가 카메라를 달 수 없을까? 일단 분대에다 하는 게 낫죠. 일단 보면서 네. 뒤쪽이 이렇게 어디다? 어 거기? 좋아 좋아. 지금 분대 다 펼친 건가요? 예, 네, 다 펼친 겁니다. 와 엄청 높아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높네요. 그럼 저 현장까지도 지금 콘크리트를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타설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은 지금 콘크리트가 저 분대를 통해서 쭉 올라가는 건데, 네. 야, 저 뿜어지는 힘이 엄청난가 봐요. 그러면 많이 세죠. 엄청 세요? 네, 아무래도 오. 유압으로 하니까 네.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할 네. 힘이. 아. 계속 막혔다가 팍 네. 나갈 때 앞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게 지금 PTO를 이용해서 저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작업을 할 때도 연료소모가 꽤 되나요? 많이 되죠. 딱 펼쳐놓고 있으니까 너무 멋있어요. 진짜 거미 같아, 한 마리에. 야, 정말 그리고 이 웅장함이 딱 느껴지는데. 그렇죠.
예. 네. 아, 뭐 액션트는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펀드카의 이 웅장함이 그냥 딱 들어오는데. 아, 웅장함이. 예. 네. 자, 우리 한번 올라가 볼까요, 뒤쪽으로? 아, 예. 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아웃트리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앞쪽에 대각선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딱 뻗쳐지네요. 예, 그렇죠. 정말 거미 모양 같고. 자, 여러분들 뭐 또 이런 것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원래 파는 작업 현장에서는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죠?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촬영하는 거라 이렇게 했고요. 뒤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곳이고, 자, 이게 봉대 받침대가 있고, 아, 여기 무슨 큰 팬이 하나 있는데요? 오. 유압류. 유압용. 네, 유압류를 이제 식혀주는 용도로. 아. 네. 그래서 저게 장갑이트. 야, 지금 이게 그 메인으로 올라오는, 예, 가장 첫 번째. 올라오는 거죠. 와서 전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쫙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야, 엄청나네요. 멋지다. 야. 근데 이제 펌프카의 핵심, 여기가 이제 펌프카의 핵심이죠. 여기가 핵심이. 예, 그렇죠. 그렇죠. 주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기. 주사기 하나 갖다 두 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하나 갖다 빨아들이고, 네, 또 하나 갖다 밀고. 하나 밀고. 네, 계속. 아. 이제 왕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네, 주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리모컨으로 그러면 이제 주사기 다 가능한 거잖아요. 예, 네, 다 가능한 겁니다. 지금 저기가 회전도 되나요? 네, 회전됩니다. 아, 어떤 식으로 되나 한번 좀 볼까요? 우측에, 네, 하면은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아, 물이 상당히 천천히 되네요. 느리죠. 엄청 느려요. 크면 클수록. 느리네요. 예, 네, 크면 클수록. 아. 다 느려요. 아. 그럼 여기서 다시 저 각도를 이 분대마다, 네, 하나씩 관절을 꺾을 수 있나요? 네, 아니면.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럼 제 끌 때 있는 저 분대와 꺾을 수 있나요? 네. 한번 꺾어볼까요, 그럼? 제일 끝에를. 아, 쭉 꺾으면은. 6단 부분 90도만 꺾여요. 아. 딱 90도. 지금 6단 부분 꺾이는, 네, 거죠? 6단 부분 딱 꺾이는 겁니다. 어, 저런 식으로. 네. 저 카메라 잘 달려있나요, 저기 위에? 떨어지면 대략 난감인데. 아, 저, 달려있을 겁니다. 저, 아,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아, 지금, 그럼 저기 6단 부분을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돌리는 거예요. 6단 부분을? 네, 이거 돌리는 겁니다. 그럼 바로 그 밑에 부분은요? 밑에 부분은 여기가 1단. 예. 네. 1단 움직이는 거고요. 저기 2단. 2단. 3단. 3단. 4단. 4단. 5단. 4단. 아, 네, 이거. 이게 6단. 이것도 조정하는 거 힘드네. 그렇죠. 네. 처음에. 힘드네. 처음에 하면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네, 어렵네요. 근데 또 이제 계속 이거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 안 보고서는 다 해요. 아, 그래요? 한번 그럼 한번 꺾어보시겠어요? 지금 한 5층에다가 뿜어야 된다. 네. 라고 했을 때. 이게 건물 한 몇 층까지 올라가나요? 이게 이제 20층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층까지 올라가요? 네, 20층 바닥. 우와.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는구나. 네, 그렇죠. 저 위에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 움직이니까. 한번 5단 부분을, 네, 적어보겠습니다. 오. 저 상태로 5단 부분을 계속 접으면은, 네, 네, 6단 부분이 이제 4단 부분에 걸리니까 6단 부분을 펼쳐주면서. 우리가 좀 멀리 있는 곳에 뿌려줄 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높은 곳에 했으니까. 그러면 저 제가 앞쪽으로. 전쪽으로 제가 뻗어볼게요. 네. 이게 돌아가려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자, 저쪽으로 뻗을까요, 저쪽으로? 네, 그쪽으로 한번 뻗어보시죠. 샤프트가 어마어마하게 두껍네요. 이런 거는 어차피 제치 껐어요. 예, 제치, 이거 다. 예, 프로필러 샤프트는 다 제치고. 네. 예. 근데 여기 중간에 있는 거하고 저 앞에 있는 거, 미션에서 나오는 프로필러 샤프트하고, 여기 PTO, 저게 박스가 PTO거든요. 예. PTO에서 나오는 그거는 이제 이 제조사에서 길이를 측정해가지고 만들어서 껴요.
감정 범위가 재원을 이제 측정할 때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나오잖아요. 네, 펌프카는 따로 화면이 안 나오는데 그 기사의 재량인가요? 동태지인가? 콘크리트 같은 것도 이제 잔량 같은 거 볼 때도 이제 눈으로 아 이 정도는 한 대 들어가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딱 보고서는 아 몇 대 한 대 반이면 한 대 반 이게 딱 이제 나와요 머릿속에. 모든 펌프카 기사님들이 다 그런데 얘기는 잘 안 하죠. 괜히 이제 했다가 몇 대 남았네. 여기서도 지금 무게감이 느껴져요. 네. 여기서도 지금 팔을 뻗는데 무게가 느껴져요. 저쪽으로 쏠리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네. KCP를 타는 사람으로서도 좀 불만이 있네요. 어떻게 가장 불만이에요? 어떤 부분이 원래 그래요 지금? 네. 만약에 이 차가 문제가 생겼어요. 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AS팀을 AS 받으러 가는데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는 원래 그래요 이러면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개선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저희 쪽에서도 현대가 좀 그런 경우가 있죠. 아 현대가 그런 경우 그리고 막 이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지 않냐고 방안을 제시를 해줘요. 네. 제시를 해줘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른 제조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케이스는 아 이거를 부수는 거 이게 예? 지금 펌프카 애가 쏘는 와 이게 대포 쏘는 거 대포 쏘는 우와 돌아가 우와 우와 얘가 여기서 확 밀었나 보다. 그쵸 아까 주상이가 양쪽으로 달려 있었잖아요. 양쪽으로 한 번씩 우와 이게 소리가 엄청나네요. 엄청 커요. 근데 지금 이게 공타여서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네요. 우와 그러겠네. 근데 저기서 에어가 확 나오나요? 네 그쵸. 우와 이게 백을 빠를 때도 이제 빠를 때도 저기에서 대고 있으면은 얘가 이제 주사기 하면은 빨리잖아요. 네. 똑같아요. 저기다 손 대고 있으면 빨리는 게 느껴져요. 빨리게. 네. 엄청난 압이구나.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 배관 청소할 때 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공 여기다 집어넣고 빨아들여요. 그럼 배관이 쑥 공이 타고 쭉 청소를 해서 저 끝으로 나와요. 와, 그럴 정도만 없겠구나. 저 도킹 끝에다가 공을 대고 있으면은 여기에 일단 물이나 공구리가 콘크리트가 채워져 있으면은 저 도킹에다가 공을 대고 있어요. 그러면은 백을 치면은 이게 빨려가지고 배관마다 다 청소해주는 거예요. 청소해주면 나오는 거예요. 아. 공이 빨아들이면서 콘크리트를 다 밀고 이렇게 오는 거죠. 아, 그렇게 청소하는 방법도 있군요. 그러니까 물로 청소하는 방법도 좋지만 그게 진짜 정말 완벽하게 청소하는 방법이라고 그러겠네. 하더라고요. 그러겠네. 진짜 이게 압이 엄청나구나. 엄청나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5톤인데 힘을 올려줘야 되는 그렇지, 거니까. 그렇지, 야. 이게 핵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펌프카 이게 핵심이네. 네, 여기가 주사기처럼 해서 네. 밀어주고 뿜어주고 하는 거구나. 밀어주는 힘이 그러네. 이게 이제 압력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 있는 걸 이게 쭉 밀어주는 거구나. 얘가. 얘가 이제 가면서 계속 밀리는 거야. 계속 그 그렇지, 진공 그렇지. 압으로 해서 계속 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게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얘는. 아, 엄청나구나. 그래서 이게 보기보다 중량이 엄청나게 하중이 엄청 받는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안에 이제 그 호빠 곡물이 굳지 말라고 돌려주는 거. 아, 굳지 말라고 네, 돌아주더라. 뭐가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 네. 이건 이제 잡아라. 더 길게 할 때. 네, 더 길게, 더 멀리. 아. 무리하면 이제 분대를 다 이렇게 펼쳐봤잖아요. 예, 예. 지금 또 저렇게 멀리 있는 곳에 타설할 때도 이렇게 또 보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작업을 더 많이 하세요? 위쪽으로 많이 하세요? 저렇게 멀리 가는 작업을 좀 많이 하세요? 보통 이제 멀리 가는 거 다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아파트 동자리 칠 때는 이제 네네. 위로 뻗는 작업을 많이 하고요. 네네. 기초나 아니면 기둥 같은 거.
아니면 주차장 슬라브 같은 걸 칠 때는 이렇게 옆으로 멀리 뻗는 작업도 하고. 아, 하루에 한 20대 정도 믹스 콘크리트 차량 이렇게 오나요? 그 이상이죠. 그 이상? 예, 예. 아, 그럼 보통 많이 할 때는 한 몇 대 정도까지도? 제가 최고로 많이 한 게 엊그저께 예, 예. 영종도 가서 타설 했는데 네네. 거의 이제는 1100루베? 와, 그럼 몇 대? 한 대가 6루베니까요. 하루 몇 대 받은 거야? 거의 200대 가까이 받은 거야. 우와, 하루 200대 믹스 콘크리트 차량. 예, 그렇죠. 레미콘을. 네, 그거는 이제 기초였어요. 와. 1화로 롯데타워 지하 그 매트 칠 때 네. 이만한 펌프카로 4대인가 5대가 2박 3일을 쳤다라는 그 1화가 있었어요. 와. 네, 2박 3일을 밤낮으로. 야, 이 와중에 야, 벤츠 참. 와, 정말 오리지널 모델, 저 모델 차 보기 힘든 모델인데 차 주분이 오셨네요. 와, 대단하다. 아니, 저는 저 차보다 저 뒤에 로베드가 너무 탐나요. 아, 저 뒤에 저 뒤에 로베드 샤시가 너무 탐나요. 아, 저 벤츠 트럭 참 보기 힘든 트럭이거든요. 그쵸, 트럭의 트럭인데 야, 촬영하고 싶은 트럭인데 차 주분이 오셨네요. 야, 멋있다. 근데 저 샤시도 보기 드문 샤시입니다. 아, 그래요? 아까 잠깐 봤는데 저 늘어나는 거에 네. 그 슬라이딩에 네, 슬라이딩에 여기 완전 트럭 천국이에요. 여기 카리티비 천국입니다. 여기가 신항 컨테이너 주차장이거든요, 여러분들. 별천지입니다, 별천지. 아, 저는 여기서 맨날 야 차들 보고 기분 좋아합니다. 하여튼 아, 누리형 이런데 처음 와보셨죠? 네, 처음 와봤습니다. 네, 트럭 많아서 깜짝 놀랐죠. 트럭을 좋아하지만은. 아, 그렇죠. 자, 펌프카 오늘 이렇게 한번 지금 만나보고 있는데 아우터리거를 펼치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웅장하고 또한 멋있고 멋있기도 하고 그러나 현장에서는 늘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죠. 많이 힘드시고 또 추운데 현장에서는 또 밖에 나와서 작업을 네.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제격치가 부럽네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실내에서 작업. 실내에서 작업하니까 에어컨 히터 복 받은 거죠. 아, 그렇죠. 그 현장에서는 위로 이제 올라가서 건물 위에서 직접 보면서 네, 조정을 그렇죠. 하시나요? 예, 네, 그렇죠. 저렇게 조정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이 바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니까. 바로는 안 되고요. 예. 네, 한 어느 정도 하니까 되겠어요. 보통 요즘에는 부기사를 이제 3개월 동안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도 아. 이제 3개월 배우고 네네. 나서 이제 작은 차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아, 펌프카가 작은 차도 있나요? 예. 네,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제일 작은 게 제가 알기로는 16m인가? 아, 작은 차가 있는데 같은 데서 치는 네. 그런 아, 작은 차 작은 차도 네. 있군요. 빌라 아.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 회사의 작은 차가 이제 36m도 있고 42m도 있고 막 이제 작은 차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아, 네. 점점 올라와가지고 저도 이제 큰 차를 타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작은 차부터 시작해서 큰 차까지 오셨군요. 아, 근데 이 차량 평상시 운전할 때는 그게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차량이? 차가 은근 또 길고 해서 아 저는 운전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차량 중량이 있어서 네, 또 그렇죠. 수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는 괜찮아요? 일단 펌프카가 이제 붐을 접으면은 네네. 차체보다 뒤로 붐대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코너 돌 때나 아 콧꼬리치기 하지 않고 네, 그런 것도 되고. 조심해야 되고 중량 같은 경우에도 이 차가 좀 무겁다 보니까 네, 서류 같은 거 진입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드뷰나 아니면 중량 제한 있는 게 아, 그런 거 잘 네. 체크하고. 그런데 체크해서 가기도 하고, 아니,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이제 화물차 전용. 잘 돼 있어서. 잘 돼 있잖아요. 아, 그쵸. 네, 그런 걸로 해서 다니기도 하고. 이게 이제 펌프카 하시는 분들이 무모한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야? 이제 잡깃발에 들피고 작업을 한다든가. 아. 그런 거는 내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해달라, 저번에도 네, 했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위험한 아. 작업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안 해야지 이게 바뀌는 거지. 그렇죠. 이게 한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은 다음 사람도 해야 되고, 같은 회사는 또 다음 사람도 또 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죠, 이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자, 누리 아버님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최종 목표는 이제 저도 이제 차를 사는 거. 아, 나만의 펌프카를 네, 갖는 그렇죠. 거를. 아, 지금 열심히 그럼 돈을 모아야 되겠네요. 돈 모아야죠. 트럭이 너무 비싸다, 그죠, 세우 씨? 그쵸. 예. 차라리 그냥 굴착기로 섭외할까요? 굴착기도 비쌉니다. 굴착기 하나 어느 정도 하더라? 요즘 그렇죠? 저번에 봤던 그 요번에 올라갔던 볼보차 아, 그런 거는 뭐 거의 한 3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고 3억 가까이? 아. 그래도 펌프카가 비싸긴 비싸다. 그쵸. 그래도 평균적으로 포크레인도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좀 여유금이라 해서 뭐 유보금이라 해서 좀 살 수 있고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요즘은 원체 또 연장들이 좋아져 가지고요. 저희도 펌프카는 이렇게 차량의 기본적인 세팅이 돼서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게 뭐 저희처럼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좀 차에 원체 처음에 세팅할 때 나오는 게 다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차를 뽑고 나서도 또 추가적으로 더 사야 되는 어태치먼트라든가 바가지라든가 이런 게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 이제 달려 있는 게 다 소모품이에요. 다 소모품이에요? 네, 진짜 아. 메인 펌프 이런 거는 소모품이 아니지만은 거의 이제 팔기 전까지는 거의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 저기 달려 있는 빨간색 배관 같은 거나 아니면은 네. 이제 저기 호빠에 있는 거기 안에 있는 쇳덩어리들 네. 다 그냥 소모품이라 가지고 부르는 게 어마어마하죠. 그렇군요. 아, 나중에 중고로 하나 사면 되겠다. 그래도 새 차 사야 되나요? 펌프카는? 새 차가 낫죠. 새 차가 낫겠다. 그래. 새 차 사는 걸로. 우리 돈 벌어서 새 차 사는 걸로. 새 차가 낫죠. 네. 어떻게 탄지도 모르고 하니까. 네. 펌프 같은 경우에 소모가 원체 많기 때문에. 아, 소모가? 네, 제가 알기로는 소모가 원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모품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중고를 살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봐야 되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우리 루디 아버님. 우리 루디를 키우기 위해서 또 늘 안전하게. 그러니까 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안전이 최고니까요. 네, 현장에서 안전하게 운전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우리 카링TV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루리아범 TV님 가서 또 구독 좀 많이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루리아범님 뭐 평상시 일하시다 보면은 영상 올리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네, 그렇죠. 꾸준히 또 올려주시면 또 늘 우리가 또 가서 또 보고 또 펌프가 관련된 또 질문들이 있으면은 네. 카링TV 달지 마시고 누리아범 TV 가서 다르세요? 저 잘 몰라요. 너무 솔직한가? 그래야 더 빠른 대답이 네. 나옵니다. 밑에 또 크레인도 한번 촬영해보고 싶은데 또 관련되신 분들 또 연락 주시면 한번 촬영하고 하여튼 관련된 우리 건설 장비에 관련된 것들 지게차 네. 뭐 이런 것도 한번 네. 촬영 한번 해보고 싶어요. 조만간 지금 이제 지게차 네.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허가 따로 면허가 있어야 되나요? 일단 펌프카 같은 경우는 네. 자격증 따로 없습니다. 아 자격증 따로 없고? 네. 아. 일종 아, 대형 면허만 있으면 자격증 따로 없나요? 네, 아, 일종 대형 면허. 네, 일종 대형 면허만 있으면은 다 주정하는 데는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면허증은 따로 없는데 이제 배워야 되네요. 아 참죠. 네. 건설기계 및 모든 건설인은 네. 기초안전교육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잊지 그렇죠. 마세요. 그렇죠. 아 네네. 그런 기본이죠. 아 모든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 이제 중장비 운전하시는 분들 다 이제 안전 작업 하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루디 아버님한테 유럽수도 또 여러 통을 또 일단 무거운 한 통만 갖고 일단 아, 예.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수는 역시 아니, 유럽수는 역시 유럽수.